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휴, 깜짝이야. 여기는 그래도 부부 감시단이 있어서 다행이네. 앉아, 앉아. 아, 반가운 얼굴이 또 오셨습니다. 예. 아. 예, 알죠, 알죠. 예, 저, 홀 서빙의 신이죠. 네. 네. 아, 우리 돈까스집 사장님. 아, 어떻게 오셨어요? 뭘 어때요? 갑자기. 감시하러 오셨어요? 감시라기보다는 급습. 잘 하고 있던가요? 자다 걸렸어요? 자다가 걸렸다고요? 아니야, 아니야. 그 시간 자야지, 이건. 정상이지. 나 처음에 문 닫으죠. 깜짝 놀라서 막 두드리는데 아무도 없길래. 밑에 보니까 다 앉혀놓고 자고 있더라고. 근데 그러다 큰일 나, 진짜. 아, 지금 생각나게 또 얘기하는데. 그렇게 자다 큰일 나요, 지금. 왜냐면 가스불 저렇게 켜놓고. 네. 아까 얼굴 들어가 후끈후끈한 거야. 그러니까 병 생기지. 근데 허락 받았어요, 김 사장님이? 어떤가요? 헬스 끊어준다고? 아, 네, 얘기 들었어요. 괜찮아요? 아니, 끊어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해야죠. 그렇지. 본인이 해야 되는데 끊어주는 건 상관이 없어요. 아, 끊어줄 건데 안 하면 나한테 얘기해. 아, 당연히. 그리고 인증샷 보내기로 했거든. 아, 네. 무슨 일이 아니야,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어디서 세상에. 나중에 결혼하면 진짜 갚아.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. 난 사실 결혼 포기했었는데. 결혼하면 저 주례해 주셔야 돼. 아,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주례요. 여름이라 신메뉴 좀 해줄게 해서 왔어. 거기 신메뉴 필요 없잖아요. 내가 해줄 게 아니라 거기 내가 배워가야지. 아니, 아니. 돈가스 집은 여름 메뉴 필요 없잖아요. 저요? 거기 할 수가 없지. 표 다 나갔어요? 아직. 지금 가서 줄 서면 안 될까? 대표님, 그 신메뉴지만 저희 그거 좀. 뭐? 어머님도 그렇고 권 사장님도 그렇고